이름은 전배고요. 나이는 67세예요. 지금 한 1년 한 6개월 정도 바이오가드를 사용을 하다가 약간의 그 AS가 발생을 해가지고 AS 받으러 왔다가 지금 이 자리에 임하게 됐어요. 제가 수면무호흡으로 인해서 119를 실려갔었어요. 심장 산소 공급이 안 돼가지고 그리고 얼마 후에 발작이 일어나가지고 또 병원에 내가 스스로 가서 치료를 하고 했었는데 바이오가드를 사용하고부터 발작이 안 일어나요. 바이오가드 1년 6개월 사용하면서 발작을 안 일으켜요. 심장 발작을 안 일으켜요. 17일 날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발작은 어떠셨어요? 물어보는데 저 요즘 발작 안 합니다. 자신 있게 얘기를 했어요. 아, 너무 좋아요. 양압기를 한 4년, 5년 정도 사용을 하다가 엑스포에서 예전에 의료기 박람회 할때이 바이오가드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언젠가 그 양압기가 불편해서 뭐가 다른 게 있을까 하고 유튜브를 검색했더니 황청풍 소장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와서 바로 그냥 하게 됐죠. 우선은 외부에 나가서 잠을 못 자죠. 그 양압기를 무게가 있고 큰 거, 부피가 있으니까 가지고 다니기가 힘들고, 그리고 이렇게 가리고 자야 되니까 부부간에도 불편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사돈 댁에 가서 많이 잘 수도 없고 어디 갈 새도 없고 참 불편해요. 그런데 바이오가드 사용을 하고는 일단 제일 좋은 점은 낚시를 읽어 좋아하니까 낚시를 해요. 밤에 낚시 가서 그러다 차에서 차박도 하고 캠핑카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양압기는 전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바이오가드는 틀니같이 입에 장착만 하면 되는데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한 이틀, 3일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몸이 익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거 없으면은 어디 나가질 못하죠. 불편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아닌 말로 전국 홍보를 하래도 홍보할 수 있는 자신 있어요. 그리고 황청풍 소장님을 참 은인으로 생각해요, 나는. 아, 완벽하게 잘해주시고. 지방인데도 미리 연락하고 오니까 바로 AS 해주시잖아요. 한 가지, 딱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죽을 수도 있는데 돈 가격을 따진다면은 그거는 값어치를 따질 수가 없는 훌륭한 제품이에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2,800이라도 필요한 사람은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자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참 고마운 제품이에요.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